절대 뭐 제가 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제발 템 잘 떠라. 팬픽으로 라스가 선픽이죠. 양 팀 다 카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그만큼 양 팀은 서로 견제가 돼요. 그래서 카드 왕국을 좋아하지만 손이 가진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호 트랙이 뒤쪽으로 밀릴 수도 있겠고 전적을 살펴봐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락스 그리고 이때 저희는 일부러 꼬았어요. 카드를 일부러 안 했어요. 스포츠의 또 리그에서 락스전에서 좋은 추억도 있었잖아요. 그런 추억을 살리면서 카드를 일부러 안 했어요. 카드는 상대방도 잘하기 때문에. 아이템 에이스와 함께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림포스 선택의 문입니다. 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근데 내가 진짜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줄까? 뭐 시즌이 끝나서 말았는데 제가 딱 첫 여기 있잖아요. 첫 템을 파리 먹잖아요. 연방에서도 그렇고 뭔가 첫 템을 녹파리 먹잖아? 거의 급한 이기더라. 아 근데 템이 잘 나왔어 근데 진짜. 딱 녹파리 나오고 기수는 호미가 나와요. 저 파 기수 미사일 찍었죠. 저는 파리 있죠.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를 또 쐈는데 또 파리가 나와요. 저는 또 파리가 나오고 기수가 호미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때 그리고 승민이가 잠금이 있는 거야. 아이템 에이스들의 카드만 내가 이때 그러면 이때 이랬지 기수한테 기수가 미찍이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뭐 용준이를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 여기밖에 못 주잖아요 파리를. 기수한테 1등 되냐고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된다 하고 잠 부르고 기수 1등 쓰고 나 2등 쓰고 순위를 먹습니다. 카드 선택이 좀 극명하게 갈렸어요. 사상호 선수는 저스티스, 거기다 이은택 선수 원래 하던 대로 치더라 이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옵 잡으면 안 잡혔는데 앞쪽에서 시간 끌어줘야 되는데 초반부터 많이 묶입니다. 제가 이 물폭탄을 알몰로 해서 미들 두 명인가 세 명 잡거든요. 이 구간에서 미니맵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이은택 선수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동물을 알쳤거든요. 알쳤죠. 저 여기 있죠. 다 끊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끊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끊겼어요. 자 끊겼어요. 지금 바나나 먹고 돌아왔고 일단 유혈과 김기 뒤에는 아예 잘려버렸죠. 소리가 홍승민까지 생존했습니다. 여기다 상위 급하게 붙어줘야 되는 이지혁 선수도 바나나 이후에 약간 무격구역 사상은 올라가야죠. 자 역전하려고 할때 홍승민 선수가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가 이번 경기 아예 터트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칼버리 홍승민 선수 얼마나 천사가 늦게 들어갔을 거야 아마. 승민이가 천사 들고 있었나? 아 내가 나구나 이번 경기 아예 터트려버릴. 아무튼 기수가 거의 그냥 발이로 하늘을 올라가요. 칼머리가 보이시죠? 하늘 떠 있는 거. 발이 맞은 거. 발이 맞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칼머리가요. 승민이의 물. 이거 완전 먹겠죠. 자, 이때 이 그리고 제혁이가 호랑이 미사일이 하나 더 날아가요. 이지혁 선수가 좀 올라갔다는 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석까지는 확보된 제혁이 상황. 제혁이 완전 바보됐고. 아, 근데 연유 호랑이 미사일 맞으면서 이지혁 완전 속도 완전 줄었고요. 강성인 선수가 황금 자석이 지금 세 개인데 가고 싶어도 중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잘했지만 유영혁의 다오가 신의 한 수이지 않았나. 영혁이가 다오를 언제부터 꼈냐면은 오늘 수요일이죠. 화요일인가? 월요일부터 갑자기 아이템 연방을 하는데 다오를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젠가 연방하다 그랬을 거예요. 영혁아 너 다오 대회 때 끼고 할 거야? 몰라 봐서 이러더니 진짜 다오를 끼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잡았는데 다오가 멀리 도망갔어요. 유영혁이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영혁이도 잘 도망갔고 미들도 템 안 꼬이고 잘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초반 리그 초반에는 올림푸스를 뭔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올림푸스를 진 기억이 없어. 그리고 확실하게 아이템 든 분위기 진짜 좋았어요. 자역장 두 번째 트레이. 락스 입장에서는 사상훈이나 강석인이 이은택과 동수 교환을 한 초반에 좋게 시작하거든요. 김기수 무게감이 풀 쪽으로 기울 수밖에. 나 여기서 확 떨굴라 했거든. 각이 안 나오더라. 홍과 함께 아이템 순위가 아예 뻥 뚫렸을 때. 잘 해놨는데 뒤쪽에서 자기 막히거든. 자 몸싸움. 몸싸움 강석인. 자 과연 그 아니 한 번 더 막을라 했는데 저랑 그 석인이랑 살짝 그 접촉하거든요. 자 석인아 가지마 이러고 있었거든요. 가지마 이러거든요. 피해가더라고요. 몸싸움 강석인. 자 과연 그 이후에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드럼이나 락스 강석인. 석인이가 저를 피해가더라고요. 공격도 좋았고 그래도 뽑고 한 번은 한 것 같아. 그래도 지긴 졌지만 뭔가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뭔가 잘 풀었어요. 나지텍 한번 우리 팀 잘못 쏘거든. 근데 애들이 그 상황을 잘 끌고 갔어. 제가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자 상대방은 홍승민 선수가 앞에 있으면은 잘 버텨주니까 승민이를 먼저 공격하죠. 얼마큼 자찍인가 미찍일 거야 이거 아마. 근데 미찍인데 석인이가 돌리더라고. 아다 돌렸죠. 근데 딱 이때 도는 순간 막 이게 들리는 거야. 아유 카메라 잡혔다. 천 쓰고 내가 천 잠들고 있잖아. 근데 아마 이때 잠깐만 봐야 돼 이거. 좋아요.
천사를 불렀는데 잠근 거야 내가 여러분. 심지어 야, 용준이 실드가 없었구나 애초에. 아 그래 천사를 못 쓴 건가? 아니면 이거 자폭 빼려고 한 건가? 아무튼 이때 천사를 불러 잠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막 천천천 이러는 거야 뒤에서 앞에서. 그걸 일단 썼죠. 근데 딱 걸리더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 번개 있던 사이에 번개까지 넣어주고 웬만해 얼포 기가 막히게 날아갔네요. 이번에 두 명이 잘 가요? 내려가다가 석인이가 바나나 하나 먹죠. 자, 미사일 타이밍 봐야 될 것 같은 가고 있는데 이때 홍승민이 선두 빠먹었어 이렇게 코라는 거야. 무조건 가 무조건 가 이렇게 코를 했죠 이때. 그래서 앞에 가라고 승민이가 갑자기 여기서 이겼어 이러더라. 잡아낼 수 있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없어요 홍승민이 그대로 들어오군요 아프리카. 근데 좀 템이 잘못 잘못이랄까? 아무튼 그게 그 2랩 초반에서 3대 초반에 되게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도원 같은 거는 락스 팀의 아마 3승 1패인가 아무튼 락스가 잘하는 트랙이죠. 근데 제가 파리 들고 있잖아요. 미들라인을 그래도 뚫어냈습니다. 파리에 두 개란 말이야. 우리 잠금 있을걸? 오히려 이은택 선수가 이때 그래서 잠! 부르고 재혁이 사상으로 하나씩 줘요. 잠 하나 주고 2등 하나, 솔리 등 하나씩 다 들어가거든요. 노파리? 아 순간 순위 한 거 같죠 여기서? 노파리로 일단 솔리 등을 끌어내요. 그다음 밀어 했는데 잔무를 하긴 하더라고. 둘다 원점. 아 이것도 잠파일 거야. 이것도 아마 홍승민이 승민이가 2등 된다 했고 제가 1등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씩 해요. 재혁이 노파하고 뒤에 용준이는 호랑이 미사일 맞죠? 가지고 있고요. 오빠 들렸죠, 재혁 선수. 두 개 있던 잠금에 하나 썼고 또 하나. 먹고. 승민이가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거. 그대로 올라가면서 승민이가 유영이 형 어딨나요? 꽝물로 칠 거를 이거를 한 오늘 한 다섯 번에 친 것 같아요. 꽝물만 붙이고 있어요. 꽝물로 쳤으면 더 쉽게 게임이 끝나긴 했죠. 이때 잠금이 두 개인 거야. 천사도 없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여행자한테 파리는 안 간단 말이야. 제가 몸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름길 구간을 잠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름길 잠미나 자무나 뭐 잠번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잠금을 잠잠 부르 가요 계속. 잠궈 놓고 야 이걸 예측. 잠하고 또 지름길 공태 아무것도 못 오게 일단 저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다음 플랜이요? 또 잠구죠. 그래서 저희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때 영역한테 붙어 있어서 바나나 깔아라, 바나나 깔아, 바나나 깔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영역이 못 들었다고 하더라. 배치에 실드까지 있는데 속도 붙여서 따라잡을 수 있. 바나나 깔았으면 성인이가 지우긴 했겠다. 나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은택 선수가 뭐? 서로 막고 뭐 서로 붙여주고 여유이죠 이은택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쉽게 했던 것 같은데 게임. 아프리카 프리스가 진짜 강해졌네요. 사실 지금은 이은택 선수가 오히려 템도 템이지만 때문에 락스 입장에서는 잠금 타이밍이나 뭐 그로 타이밍 우리가 다 잘 잡았던 거 해결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승부했을 때 뭐 제가 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제발 템 잘 돌아. 네 이랬어요 애들한테. 자 이때 나 제 병망을 하잖아요. 딱 병망을 하기 전에 어차피 이때 상황이 3대 1이잖아. 이 남은 맵 중에 우리는 한 개만 따면 된다. 그냥 우리 차분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승민이 물 치라? 내가 물 치라 했던 거 같은데? 치긴 하거든요? 뒤에 잘릴 거야. 난 실드 까고. 선택했어요. 이래서 근데 이때 스캔을 했잖아. 지금 했잖아. 여러분 스캔 보이지? 이때 재혁이의 실드 파리를 봤어요. 그래서 기수한테 기수야 빠져서 재혁이 미사일 한번 쏴봐. 그럼 실드 까면은 나의 녹파가 들리기 때문에 기수가 그런 걸 시도를 해줘요. 이런 장면도 네 이렇게 하고 미사일 쏴요 이 재혁이한테. 재혁이 실드가 빠지죠. 저는 빠진 거 보고 녹파리를 바로 갈겨서 이재혁 선수를 나쁘게 만들죠. 여기서 순위를 다 먹죠. 아 이거 양쪽의 동물들이 아주 날카롭게 좀 꽂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물을 칠라야 돼서 천사 쓰고 가던데. 일단 유영과 김기수가 상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걸 원래 칠라 했는데 용준이가 천사를 쓰고 가더라고. 송용준이 지금 몸으로 막기 위해서 한번 붙어봅니다. 계속 좀 많이 가져갈걸? 자석을 좀 확보해 놓은 낙스팀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뒤에 한번 내가 사고 났을 거야. 아직까지 부담되진 않는 상황이고요. 붙으면서 근데 이거 기수랑 영역이 앞에 잘 버텨줬어. 이거 약간 가 안 나왔고요. 승민이도 이따 올라오지만 이쪽에서는 약간의 스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영 선수 보내주자였는데 아직 첫 랩이기 때문에 계속 이때 제가 물을 챙겨가는데 미들의 각이 안 나와서 일단 거의 더 챙겨 몇 주선 한 방에도 몇 주선 더 챙겨가거든요. 죽어버릴 수 있죠. 조금 거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때 아마 승민이가 영혁이도 실드 얻고 해서 영혁이 형 시간 끌자 일단 끌자는 식으로 콜을 해요. 빠질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공템 지원이 그래서 아마 영혁이 끌 거예요. 그러면 시간. 대신 프릭스가 저 잠금고 활용해서 이걸 다시 영혁이가 슬슬 안 가죠. 앞에 있죠 슬슬. 얼폭을 체인저를 돌렸는데 자폭이 나오는 바람에 손에 많이 봤어요. 김기수는 지금 사이렌 되고 있는데 사이렌 쓰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안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때는 2대 2였어. 결과적으로 이 물은 어디다 사용하냐 사상 선수 잡아요. 스캔을 했을 때 얼물이 이번 격이 한방을 영역에 물폭탄이 날아가는 게 안 보였나? 완전히 갈라버릴 수 있어요. 상대한테 이거 브리핑 있어야죠.
스캔과 물폭탄이 동시에 나갔네. 그러니까 심지어 용준이는 실드를 들고 맞는단 말이야. 얼굴! 자 실드 준비해라. 오!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제대로 됐죠? 점을 맞고 자, 나서. 과연 설계였는지 지금까지. 자 이제 몸으로 막으면서 몸으로 막으면서 이제 천사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예. 제가 저번 경기가 저저번 경기에 저도 한번 여기 뒤에서 밀려서 떨어져 있죠. 역시 친구는 친구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버티면 강성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불안했어 이때도. 우리가 천사 하나는 있거든. 아! 바나나가 이걸 자 그러면 처음 불렀는데 기수가 번개를 먹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상대가 상천이었을 거야. 그런데 기수가 아이템을 하나 더 먹는데 또 잠벌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상천이었어요. 상천 머릿속 상대 머리 위에 천사가 떠 있는 거야. 그리고 기수랑 나는 상대방 머리만 봤어요. 머리만. 천사 제발 끝나라. 약간 거의 다 거리가 있는데 근데 안 되죠. 지금 끝났네. 끝났네. 지금 딱 바로 잠번 바로 날려 버렸죠 기수가.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딱 생각 들었죠. 안 됩니다. 헤갈스맨이 그대로 들어오던 잠번까지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뭐. 그 단어로 채팅창 많이 올리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이템 에이스긴 하지만 저희가 밑에서 자석으로 땡겨 그랬는데 뭐 홍승민 선수 잘했고 뭐 김기희 선수 잘했고 유영혁 선수는 다행히 물폭탄이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아이템전을 쉽게 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요. 정규 시즌 상황에서 보다 우리 아이템 선수 잘했는데 성장을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이템 좀 더 높은 팀도 이길 수 있는데 진짜 아쉽다. 한 달 전만 해도 막 뚱뚱한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 닮다. 나 아니 사과해.